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효능 또 알아볼 수가 있겠죠? 안녕하세요, 네, 정경 원장님. 오늘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 같으세요. 아우, 네.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 이쁘게 말씀하시네요. 아, 고맙습니다. 그럼 제가 또 이쁘게 한 잔 드시고 네. 민들레 진액 한 잔 드시고 방송을 해보시죠. 맛이 어때요? 저한테는 아무래도 좀 익숙한 맛이네요. 아, 그럼 저만 어린애 입맛이었나요? 아무래도 제가 젊다 보니까요. 오늘 민들레 효능 말씀해 주시죠. 네, 민들레는 네. 한의학에서는 포공령이라고 하는데요. 네. 그 해열작용, 이뇨작용, 또 염증에 대해서 네. 살균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서 예전에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는 또 이거를 염증성 질환에 많이 활용을 하곤 했었습니다. 네. 거기다가 무엇보다 종기 같은 거 났을 때도 네. 치료에 효과적이어서 그 여드름 치료라든지 산모분들 유방에 멍울이 생기고 유선염이 생겼을 때 적용해 보기 좋은 약제입니다. 아무래도 요즘 민들레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효능도 있을까요? 네, 물론이죠. 그러니까 소화기에도 작용을 많이 하는데요. 네. 그래서 강장제라든지 건의제 역할로서도 꽤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성위암이라든지 장염, 만성위궤양 같은 데도 저희가 활용을 하곤 하는데요. 근데 무엇보다 건강이 좋다고 도로변이나 길가에 있는 민들레를 함부로 채취해서 드시게 되면 정말 위험하시고요. 네. 그리고 또 속이 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민들레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드시게 될 때 좀 설사라든지 복통 또 간에 무리가 가실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군요. 아무래도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요. 네, 감사드립니다.